네, 안녕하세요. 일꾼 채널의 일꾼입니다. 이제는 신드록을 제패했고 돈을 벌어야 돼요. 열심히 5분만 벌면 됩니다. 아이, 얼마나 행복한 세상 아닙니까? 돈만 벌면 된다는 건 최고죠. 모든 배는 갤리온으로 바뀌었고요. 유역 위주로 돌아갈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거라. 다음 목적지는 아프리카 재팬데 그 전에 돈을 또 수십만 원 모아놓고 갑시다. 아프리카도 큰 돈이 필요한 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하자고. 아, 좋아요. 만족스럽습니다. 완벽해요. 이런 데는 상업에도 투자를 좀 해줘야 돼. 얼마 안 들어갈 때. 근데 지금은 투자금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자고요. 그냥 이게 나을 것 같아. 13,000원 이제 막 시작한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얼마 다음 달 7월 달에 들어오는 7월 초 1일 날 들어오는 수주보고를 들어봐야 중요하지. 자, 혹시 에메랄드를 취급하는 곳이 있을까? 때까지는 못 날라. 야, 이 많은 걸 돈 주고 샀네, 사기는. 여기 가서 피멘트 또 갖다 팔자. 아, 1,400은 좀 아쉽긴 한데, 지금 뭐, 아쉬울 때가 아니라 그냥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집권하고, 그러면 낫겠다. 지중해 한번 갔다 오고 싶은데, 여기 마데이라 뚫고 싶어서. 어이없게 하자, 여기까지 가려나? 가볼까? 41이면 갈수 있을 거예요. 먼 길을 떠나는 겁니다. 잠깐만. 아니, 아니, 피멘트는 여기서 팔고 가. 그치, 아직 이제. 한도 투명 곳에 피멘트는 팔고 가. 4,000원! 길었다! 오, 왜 멀리 가? 말지. 잠깐만, 바나나도 취급하네, 여기? 바나나 아니죠, 버네너. 피멘트? 설마? 와, 미쳤다. 일단 바나나 좀 버네너 짜식아. 버네너 시브레아 버네너. 그 자동 무역 경로를 하나 좀 추가할게. 뭐지? 원숭? 호박씨야. 돼지 새끼. 지중해 좀 갔다 옵시다. 어차피 지방함대가 알아서 돈 벌어놓을 거예요. 이제 일주일 뒤면 돈 수지보고가 들어오겠네요. 얼마나 벌었냐? 6만? 아야. 피멘트만 갖다 팔아도 돈더 돼, 이 새끼야. 아, 이놈들 말이야, 그쵸? 나는 버네너를 갖다 팔아야지.
번외나가 왔어요. 번외나. 추천장을 써서 1%라도 틀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교역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뭐 바라지도 않고. 퀸이젠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다. 빨리 돌아가서 상강세공 어버가자. 어딨지? 아, 마르세유까지 갔다 가야 돼? 상강세공 마르세유에서밖에 못 구하나? 딴 데 없나? 딴 데 없나? 없네요. 일단은 마르세유까지 갑시다. 마르세유? 그렇지, 여기까지 가자. 해적이 돌아다녀요. 짱놈의 새끼. 제가 조금 한 줄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교육을 하려면 전쟁을 포기해야 되고, 전쟁을 하려면 교육을 포기해야 되고, 적당선이 없어. 상강세공이랑 식재 사갖고 가죠. 신대륙으로. 이거 좀 진짜 못 보네. 아데라까지 일단 쏜 다음에 바로 상감생 아까 어디서 유형 탔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거 확인하고 갈게요. 왜 여기서 비싸 상감생이? 미용도 아닌데? 그쵸. 산도 토밍고에다 상감세공 던져놓고, 먹고 오자고. 그러니까 치즈는 끝났네? 치즈 유행은 끝난 것 같아. 어쩔 수 없죠? 후안코 뭐야? 자꾸 치고 도망만 가. 방위도를 겁나 올려놓을까요?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상감생공 왔다. 구하기 힘든 거 왔어. 가격도 떨어졌어. 충전도를 떨어졌네. 치즈 가격 보세요. 미쳤다. 잠깐 갔다 팔다. 이 정도 10만원씩 찾아야죠. 5천 무장도면은 뭐 거의 뭐 쌓일 리가 없지. 프루트밸리에 감자 갖다, 담배 갖다 팔고, 감자도 어부고 가면은 좀 팔릴 텐데. 안 팔리면 뭐 없었으니까. 이면
한 7번 넣어줘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다까지 딱 올라가자. 피메트는 내가 팔든 제가 팔든 누군가 팔 거예요. 괜찮네. 비치. 발음 조심해야 돼요. 비치. 뭐가 손에 잡힌 대로 지금 하고 발전도 고자치자도 해주고 둘셋넷 이정도만 좀 자꾸 쪼그라드는 것 같지만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늘 돈을 못 벌어 이 새끼야. 내가 훨씬 더 잘 버는 것 같네. 에이, 망할래. 우리는 이미 뭐 5천이니까 무장도가 상관이 없지. 자메이카. 자메이카 가서 팔지. 기멘트 이제 거의 유행 끝나갈 것 같은데 공급량이 너무 많아서. 아, 왜 바뀌었어? 여기가 아닌가? 피멘트가? 옥수수 유행이네요. 산후하는 네. 바로 옆으로 가서 산도통행구에서 다 팔아버립시다. 피멘트. 자꾸 갖다 팔면 유행 금방 어차피 끝나서. 와, 이거 싫어요. 가격 미친 거 아닙니까? 그냥 카카오 사지 마. 그냥 카카오 사지 말아봐. 그리고 피멘트, 옥수수, 담배, 바나나 이런 거 사야 되네. 설탕은 안 팔더라. 뚜루히요. 또 피멘트 업어올 겁니다. 반대 짜서 팔기 전에 떠나기 전에 여기 이렇게 해줘요. 두 번만 더. 아, 5천 넘었다. 다시 사운드 토밍고 가격 마음에 든다. 하다. 아, 잠깐만요. 산후환도 해줘야 되고 말라카이브도 해줘야 돼.
시세 좀 듣고 옷이 유행이니 결과가 내가 보여줄 수가 없는데 옷이 이상한 게 유행이야. 하나는 뭔데? 하나도 피맥도 유행이니. 옆에 뭘 팔지? 설탕 럼주 사노. 그거를 제외한 거를 갖다 팔아줍시다. 바로 그다음 담배를 팔아버리면서 이 담배를 너무 생각해. 사회 악이죠. 오 마이 갓, 담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동 이동을 눌러줘야 되는데 뭐 가까우니까. 럼주는 잔뜩 타서 이거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대단 맛을 자 베라크루즈까지 진짜 쏩니다. 냅다 쏘는 거야 그냥. 나는 얼마 받지도 못하네. 아, 잘못했다. 처음 넘기는 좀 봤는데. 우리 옥수수 어디 팔린 데도 없나 보다. 지중이는 도대체 어떻게 해? 낭패도 뭐 아무것도 없네. 감사합니다. 빛이 저기서 9천 얼마? 빛이 괜찮은데? 메리트에서 빛이 사가지고 떠나봅시다. 10만원 아주 잘했어. 와우 어떻게 10만원을 벌지? 미친놈 개쩐다. 짝짝짝 짝짝짝짝짝짝짝 불광색이라도 잔뜩 실어서 넘기고 빛이 사들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네 번만 좀 더 해줘야 되겠는데. 됐어 그만해. 너무 많이 해도 안돼 빛만 잔뜩 사서 가자. 이 정도 몇 가지 올까? 5천 돼야 되는데 저거 그 정도. 오 거의 두 배 안 두 배인데 가까이 되겠지? 빛이 열렸을 수밖에 없어. 이게 다음에 안 되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빛이 팔 때 있을걸요 아마. 더 아 빛이 저게 다야? 감자 사야지. 감자는 어디서 팔지? 최대한 가까운데 그렇죠. 포트빌리로 가자 일단. 하바나 왜 안 오르죠? 돈을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빛이 팔면 안 되고. 산화까지 일단 쏘고. 수치 보고 바꿔 확인해보자.
거의 대부분은 지금 당근도 일정도 5천 가까이 돼요. 연락처도 안 내놨네. 아메리카노 오늘 내면 괜찮았겠다. 내가 미치 팔고 와야겠습니다. 위치를 먼저 팔 거니까 마르세유로 갑시다. 저기까지 한 방에 쏠 수 있을까? 안 됐지. 하바나 무장비 6,000 좋아요. 어서 가라, 어서 가, 어서 가. 그러면서 또 통솔력 기준을 한번 봅시다. 이대로 피치니 얘도 떠나보낼 때가 다 됐네요. 레벨 좀만 더 올리렴. 멍길 떠나왔어요.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고 있어. 오래 걸린다. 자, 그렇지. 니들은 못 구해오는 거지. 이게 빛이가 좀만 더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괜찮아. 없는 거 라도 갖다 그대로 팔자고요. 한 방에. 튀니즈를 일단 가고 튀니즈에서 감자를 팔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치? 난 튀니즈로 갑니다. 뭐라고 씹으러 이제 하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오, 좋아! 이런 바람이 불었어야죠. 진작에. 네? 일단 추천장 뜨고, 장사 시작합시다. 멀리서 감자 빼앗아서라도 장사하자고. 요거 이 샹놈 새끼야. 일단 분용젤리 왠지 이건. 무섭다. 치크리 설마? 감자 하나 말고 무섭네. 근데 여기 유행인 것 중에 내가 갖다 팔 게 있나? 내가 또 없고. 은이 왜 유행이야, 은이? 개웃기다. 은이 왜 유행이지? 왜? 뭐가 유행이라는 거야? 시멘트 유행은 거의 뭐 지렸고 그냥 끝이 없는 거 같아. 벨벳? 벨벳은 좀 힘들 것 같아. 그치. 철광석인데 철광석 유행 끝났잖아. 아무거나 사들고 넘어갑시다. 내가 지금 교전에 참가하면 뭐가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이제 와서 갑자기 지중에서 전쟁 벌리면 큰일 납니다. 작살 나는 거예요. 이게 물건이 없을까?
잠깐만 잔뜩 사서 가지고 가봅시다. 감자 살아요. 일단 산 안으로 먼저 떨어지자. 저기 암만 들이대도 방어들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쉽게 깰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결국 이 모든 걸 다 봐도 빛이가 짱이야. 빛이 빛이 비치를 또 사고 비치랑 감자 또 사서 왔다갔다 하죠. 살 수 있겠지. 살만한 매물 있을 겁니다. 금병만원 벌기가 쉽죠. 유본화는 간단하게 지방함도 작성하고 돈을 벌고 있는 모습으로 일찍 마무리 할게요. 술 한잔 해야 돼가지고 준비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로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밖에 없네. 여기 그렇지. 아무튼 기분이 좋네. 뭐야? 사치품. 뭐야? 그렇지. 귀치는 뭐야? 짝수달 입하인데 지금 몇월인데? 4월이잖아. 이제 들어왔지. 쟤는 암만 꺼져도 이게 다인 것 같고. 감자 또 챙겨서. 잠깐만. 코치님? 코치님은 유행 상품이라고 하겠죠? 그럴 텐데. 은 어디냐, 은. 연락 보여주지. 은 챙겨갑시다. 낭트도 못 깬단 말이야? 뭘 약한 놈이라 했어? 군용 겔리암 끌고 있지 않았나? 낭트를 못 깬다고? 심각하네. 낭트를 못 깰 정도면 나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장전 좀 취득할 수 있지. 내가 써야 돼, 취득하려면. 말라카이브에 먼저 은을 팔아주고. 자, 만약에 추천장을 취득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디 추천장을 먹는 게 좋을까요? 이미 하나가 있어서 브리지나 이런 데를 하나 뚫어놔야겠다. 여길 내가 뭐가 났으니까 브리지. 네, 그렇게 하자. 이건 내가 못 잡는데. 잠깐만. 저장 안 한 지 꽤 됐죠. 지금 해병대 대기실이 없어서 마장도 안 뜨거든? 도망가야 돼. 전선 이탈. 대만 잃어요.
이제 해병 대기실 하나 정도 만들어 놔야 된다니까. 우선 이탈하면 해도 해배를 하지 않으면은 크게 안 깎일 겁니다. 해병 대기실이라도 있으면 마땅 떠보겠는데 해병 대기실이 없어서 지금은 쓸데없는데다가 에너지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차피 제 지방 함대는 건들지도 않을, 아이고, 이거 팔면 안 돼, 팔면 안 돼, 팔면 안 돼, 이거, 씨발, 팔면 안 돼. 자, 포르트 밸류, 거기 가서 감자 사가지고 다시 또 지중해로 넘어갑시다. 지중해, 근데 감자를 안 팔았나? 잘 모르겠네. 잠깐만 시세 확인 좀 해보자고. 알제 튀니제 튀니제에다 감자를 풀면 되고 여전히 비치면 비싸죠. 제노바에다 갖다 팔아야겠다. 51일 동안 제노바인 도착을 할 겁니다. 추천장 하나는 안 잡을 거라고. 지금 빠삭하다고 물을 잡기가 추가 산호안에서 그러고 내가 직접 배를 조종해서 가야 돼? 그럴 수는 없지 또. 진도 바로 달려이. 최자리 레벨업 했대. 이거는 안 젤로가 레벨업 되네. 최자리는 상관이 없지. 최자리 토니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하, 바람 참 안 맞는다. 힘을 내줘! 힘을 내줘! 아, 쟤네들 어떻게 된... 어? 아, 난 해적인 줄 알아. 허허허, 이제 내 배도 해적으로 보여. 좋지 않습니다. 측량사가 없네. 아, 이게 구기동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한 달 16만원 완벽하다. 와우. 역시 저 아저씨 일 잘해요. 제일 옆에서 떨어뜨려 놓기 싫은 믿음직한 사람한테 일을 맡겼을 때 일을 제일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노바 다 왔다. 제노바 다 왔다. 와. 비치 파는 사람 나 말고 누가 있겠어. 그치? 비치. 발음 조심. 비치. 추천장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솔직히 자, 일단 돈도 140 정도 됐기 때문에 아프리카 대표를 할 건데 그 전에 추천장이나 좀 받아놓게 이렇게 합시다. 감자 취급할 데가 전혀 없어요.
하네요. 일단 낭트로 이동을 한 다음에 우리집 먹고 나오자. 1%만 딱 연결만 해놔도 이후의 게임은 너무 쉽게 풀릴 것이다. 자동이동 티켓 쪽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나는 그냥 대항의 시대라는 게임을 하지만 배를 조종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배를 조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누리기 위한 그게 뭐, 그렇기 위해서 뭐 그게 뭐 그렇게 되겠지만 딱 꺾는 타이밍에 맞춰서 자동으로 승지하고 날아갑니다. 아 진짜 좀 잘 된다. 정말 개훌륭하다. 빨리 부킹 시도를 좀 보여주지 않니? 브리즈를 먹을까? 런던을 먹을까? 하면은 런던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완전 역풍합니다. 어? 추천장 있지 않니? 어? 내가 추천창이 있는데 여기 부캐스의 세력치가 너무 낮아서 안 되나? 지중에는 2000 정도 되는데 4000이고 꽤 높은데 매뉴얼이네요. 낭트로 갑시다. 추천장을 어디다 쓰긴 써야 되는데 미치겠네. 저기나 가볼까요? 저기도 어쨌든 얘들이 다 먹어놓은 상태라 지도나 밝힌다 생각하고. 여기 무슨 배가 있을까? 별로야. 갤리온이 제일 센 거잖아요. 여기서. 자 일단은 여기서 저장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일꾼은 지중해를 넘어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도 다음화에서 싱가포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바이바이.